얘네들 세 개죠. 아. 내가 딱히 못 했는데요. 그냥 봤어요. 너 타프하고 신랑하고 맛있어. 향연 맞지? 네. 근데 이소 맛으로 돼 있어가지고. 나빨 안 다녀? 김치를 가지러 갔는데 사장님 이거 100리터 100리터 100리터? 아, 우리 물 많이 필요하는데 건우. 아야 이거 어디 있다. 근데 우리 그 거기에서 뭐 아스터스 같은 거로 그 거기에서 뭐 밥 안 먹죠? 지나간 데 없어. 지금은 없고. 아니 그거는 또 스폰탄하게. 아 스폰탄하게 가서 김치 좋고 또 좋은 데 있으면 먹는 거야. 근데 이건 그럴 수도 있는 게 우리가 가져가는 아침 저녁만 가져가. 예, 아, 점심은 그냥 상황에 맞춰서 네. 어, 맥주 한 잔 정도로 끝내려고 그래. 아, 오케이. 거기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어, 무거운 거 안 먹는 거. 선생님 이거 제 거 자크 잘 안 되는 거. 나중에 나중에. 선생님 거라고 진단 못하고요. 안 되지. 제 거 빨리. 일단 전자 풀어놓고 자 하나하나 씻고 들어가자. 응? 이거 뭐. 아, 돈이야 뭐 알아서 하고, 어? 마게트하고 뭐 카체 이거는 뭐 알아서 하고. 그리고 이제 위생 관련된 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라이젠스 샴푸하고 슈퍼룸 뭐 이거 갈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어? 아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해. 아 오케이, 이거는 뭐 개인. 근데 의무는 아니니까. 캠핑장이 있으니까 캠핑장에서 자기들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을 거 써도 돼. 아, 바깥에서는 안 하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선택해. 나는 참고로. 참고로 이렇게 항상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지고 여기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로션이 들어있긴 있어. 저도 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풀포타 쉐드를 만들어. 어? 아 확인해. 없으면 이런 식이라도 하나 만들라고. 어? 아니 그렇게 만들었는데 집에 놓고 하는 거. 아 알았어. 아, 야, 너희들 이름 가방 필요하냐? 갖고 왔어. 갖고 왔어. 그렇지, 그래. 아, 근데 이런 거 필요하냐? 네, 일단은 지금 아이젠스에 대해서는 콜타타쉬 확인 들어갔다. 네. 그리고, 어, 눈앤크림. 있어요. 눈앤크림 확인. 네. 그리고 수건. 집에 있는 거 뭐 각자 가져도 돼. 없으니까. 네. 아, 미크로파자? 네, 미크로파자 있을 수 있으면 이것을 구입해. 이거 비싸지도 않아. 이거 한, 내가 같은 거 하나 3대는 것도 안 하는데. 이러면 부피도 좋고, 이거 빨리 말라. 네. 아, 콘돔. 아, 이거, 씨. 야, 콘돔도 준비했어?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어, 준비해, 봤어, 콘돔. 아, 전. 너는 일단. 짜잔. 다 있어, 진짜. 진짜. 야, 얘는 지금 이따가 이거 다 영상 촬영 중이니까. 이거 있어. 무슨지? 아, 그거는 오케이, 알았어. 콘돔. 아, 너희들 둘이서 뭐 하려고? 아, 저희 둘이 아니에요. 처음 데이트해서 자기만 해봐. 죽을 줄 알아? 그리고 티셔츠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짐을 약간 보여주면은 하나씩 두 개. 나 다 기능성을 가지는 수밖에 없어. 이거 긴팔 하나, 반팔 하나. 응? 이건 움직이는 거고. 이거 그 이건 저녁 때. 저녁 때 이거랑 그리고 이거 패딩이랑 패딩이 뭐예요? 어 패딩 추워 밤에 근데 낮에 걸을 때는 덥죠? 덥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게 자 이건 저녁에 그럴 때는 반팔 반바지가 낫죠. 어
나는 그래서 낮에는 반팔하고 반바지인데 이제 긴팔인데도 얘는 메리노 원래이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덥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제 티셔츠야. 지금 너는 지금 후드 같은 경우는 지금 부피가 너무 차지해. 그건 아직 알아서 하고. 그리고 반바지, 이거 갈 때는 보통 이제 반바지 하나 하고 이제 긴바지가 하나 있고 난 이제 유경만 하니까 난 반바지가 하나를 더 가져가는데 난 뭐 살이 덜하니까 긴바지 하나 반바지 하나가 제일 이데아야. 예. 옷은 나는 요게 다양하고 그리고 요령을 얘기해주면은 옷은 옷대로 가방을 하나를 만들어. 그래서 옷은 옷대로 싸고 그리고 이런 위생용품, 위생용품대로 따로 싸고 그러고 뭐 되겠지만은 어차피 비가 억수로 오면 다 없어. 입어도 젖고 안 입어도 젖어. 입으면 입은 대로 안에서 젖고 안 입으면 안 입은 대로 젖고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기능적인 우비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아. 아까 대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런 옷 정도 저거 이상 젖어버리면 그거는 어차피 네. 다 젖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하나 있거든. 이건 우비고 이게 더 좋아. 신발 보호해주고 무릎 보호해주는 신발을 물이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이거만 해도 이게 훨씬 더 편해. 신발만 보호해주는 게 훨씬 나아. 옷은 어차피 젖어. 그럼 그거는 이제 저녁에는 보름되고 이거는 신발을 신어버리면 신발이 이 속으로 물 들어가거든 비가 오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막아주는 게 오히려 이런 것들이 편해. 모자! 모자! 대현이 모자하고 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비니든 하여튼 큰 손수건이든 나도 이제 갈 때는 이 창에 있는 거 쓴단 말이야. 창에 있는 거 정도는 하나 있어요. 창에 있는 것도 괜찮아. 일반 모자도 있으면 뭐 일반 모자를 하면 되고 그냥 그 손수건 있으면 뒤에다가 이제 내려서 하면 되고 그리고 저녁 때 뭐 니네는 상관없겠지만 뭐 나는 꼭 비니가 있어야 되니까 비니하고 모자 하나 선글라스, 선앤블레 그거 말아서 챙기고 양말 뭐 축구화 하고 일단 두툼한 거 신어야 되는 거 다 알지? 네. 양말은 이런 거 다 밑에서 두 개 있으면 돼. 나 너 거기에 있는 작은 배낭 네가 가지고 있지? 이거요? 예, 저희 집에 있어. 아, 가져와. 저 아니 저 혼자 등산 갈 때 그거 들고 가거든. 물 물러야 되잖아. 물을 들고 다닐 수 없어. 네. 아 그리고 기적의 논리. 그래 물하고 먹는 거. 어? 뭐라고 먹는 거 지금? 물통! 이거? 제가 반트를 과감히 꺼겠습니다. 1리터 1리터 아니 나도 나도 그렇게 하려고. 이거요? 어, 아니 그거 좋아. 어. 나는 이제 1.5리터. 네, 난 1.5리터. 최소한 이거 1리터, 나 1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 통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하루에 물은 1리터 이상 마시니까. 약은 이거 이거 없지? 이거 누가 가방 누가 여기가 있어? 예. 가는 거나 이것도 1인용도 하나씩 다 있어야 돼. 어? 예. 이거 뭐 이거 이제 뭐 싶은 뭐 하나 갖췄을 때 같이 붙어 있어도 다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튀면 그냥 혼자서 거기다 놔두고. 버려. 아니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누가 다치면 버려지는 거야 그냥. 자 신분증하고 페어스널 스바이저하고 여권은 알아서 신겨. 아 그럼 연락증 충분하지 않아? 응? 아니 뭐 그래도 되지. 여권은 저도 좀 찝찝해서 저 뭐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근데 원래 법적으로는 여권 갖고 그 흑색에 저거 레겐 휠리 다 붙어있지? 아니야 없어? 너무 왜? 몰라요. 너는? 저도 안 들어있어? 저의 20년 전에 살 때 이 밑에만 탔어요. 옛날에 없을 수도 있고 내 건 다 들어있고 나도 근데 요즘에 다 들어있는데 기본이? 뭐 네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싸움 좀 이거는 그게 이거죠? 밑에다 어 밑에다 여기 있네 실기야. 우와 있다 그건 없어요. 너는 없을 수 있어 20년 산 거면은. 요즘에는 다 들어있고
아니, 내가 사줘볼게. 내, 네 크기만 한 게 하나 있어. 따로 내가. 근데 빅맨 해도 되잖아요. 어? 빅미랑 그 스프레이. 뭐, 그. 돼요. 하여튼 뭐, 그건 알아서 하고. 네. 하여튼 지금 브레게힐러 일단 다 확인을 해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옷, 그리고 쓰는 용도에 따라서 최소한 패킹을 따로따로 해. 한꺼번에 다 때려놓고 그러지 말고, 그래야 부피도 안 차지하고, 진짜기도 좋고, 뭐, 꼭 그거 방송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최대한 작은 봉지라도 해가지고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빨래 나중에 담을 거, 그거 하나 이제 통수 될 거 있으면 하나 있으면 좋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방석 하나 있거든. 여기다가 다 때려놓으면 돼. 나중에 젖은 옷. 그러니까 비 오고 그랬을 때, 젖었을 때, 텐트가 또 젖잖아. 적어도 텐트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방수포 하나는 있어야 돼. 방금 옷 다 젖어. 텐트 때문에. 그리고 날씨 차이가 있어서 탑 같은 경우도 그 서리가 생긴단 말이야. 털어도 젖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다니면서 이제 나 해적을 때는 잠깐 꺼내서 말리면 고전까지는 방수되는 데다가 넣어놔야지. 안 그러면 옷 안에, 방 안에서 다 젖어 같이. 그러니까 큰 거 정도로 하나를, 적어도 텐트 하나가 들어갈 정도, 그 탑 하나 들어갈 정도에 방수포 되는 이런 자루 하나 정도는 각자 챙겨야 돼. 근데? 요게 이제 안 되면 나중에 다 쓰레기통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옷이나 이런 것들도. 네? 제 노란이 하나, 네? 저, 이거 제가 정보했는데, 아, 최소한 램프든 파쉘램프든 슈텐램프든 하나는 있어야 돼. 네. 네? 어, 뭐, 코키스는 뭐, 이거는 뭐 각자, 그래, 램프. 야, 이렇게. 딱 좋네. 저 그리고 배터리도 2만 빌렸어? 예, 빌렸어요. 오, 오 잘했어. 그러니까 안 빌렸어요 지금. 안 좋아. 아, 저도 2만 있어요. 아, 그건 아, 그건 알아, 같이 알아서 해. 이틀 동안.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배터리는 나한테 드릴 생각 하지 마. 각자 서로 피해줄 생각 하지 마. 아, 선생님, 선생님이 왜 빌려서 그럴 것 같지?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뭐 타시앤베스 백자액, 그게 뭐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뭐 한 사람 정도 했으면 되고. 그리고 배치, 이거 트래킹 시트. 어, 저 있고. 그래, 이거 어떻게 했어? 그것만 생각하고. 타프 이거 우리 두 가지 몹천마 다 살게요. 어? 아니, 나 이거 얘네들 진짜 싸게 샀거든? 그리고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 리뷰 읽어보니까 두 개 다 20유로였어. 두 개 좋은 거네. 응? 좋은 거요? 응. 싼 거는 지금 이따 비싼 거는 텐트 치겠는데 10유로 하나에 아, 이거 아, 싼 거는 7유로짜리도 있었는데 근데 리뷰 보니까 얘네들 리뷰 아니, 이거는 나 사이즈 따라서 이거 난 이거 이게 최대인 거예요? 사이즈 따라서 아니야. 어, 미안. 야, 안 좋다야. 지금 이거 보니까 플랫폼에서 아니 세미나스 하면 그냥 그 너희들 직접 못 가면 나도 못 가가지고 그냥 3유로 90 배달비요. 그럼 얘네들 저는 배달비 없어요. 좀 살게요. 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도 이거 안 좋아. 안 좋아요? 왜요? 어? 자, 일단 마지막 그러면 슈도까지 없다. 근데 네, 이게 왜 필요한지 좀 이따 얘기할게 다시. 그리고 사장님 건 얼마인데? 나 이거 10유로. 10? 두 개요? 응. 두 개? 응. 두 개 10유로라고요? 이게 10유로. 요 옛날에 안경부터 났을 때. 아, 이거, 아, 킬베스, 리들 아니에요? 리들 거야. 어. 안경부터 났을 때. 와, 좋더라. 와, 이렇게 해서 그냥 돌리고. 근데 이제 얘가 좋은 게, 이게 텐션이 있어, 텐션이. 아, 서스펜션. 응. 이 서스펜션이 있어가지고, 일단 힘이 받쳐도, 이렇게 무게 받치고 기대면은, 충분히 이제 난 잘 썼어. 그리고 이제 이 텐션하고 아까 네가 이 텐션하고 이게 휘미 그게 좀 너무 약했어 이게. 근데 원래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원래는... 쓸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냐, 이걸 들고 다니잖아. 그러면은 이러고도 기대. 네? 배낭을 메고 이러고 쉬는 게 제일 많이 쉬어. 어? 그러면 이제 기대고 어디 앉아서 할 데가 없을 때는 풀려야 되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럼 전 편하게 쉬어야 되겠다. 그럼 편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요 윤성하고 요, 네. 요 텐션 요 정원이 텐션 정도가 있어야 그 기능만 있으면 어, 좋죠. 나머지는 가격은 알아서 선정한 거 아니야. 주문해. 아까 지금 다른 거 있으니까 텐트, 행여마트, 기스마트, 에어매트 다 꺼내가지고. 이거만 잡아놓으면 바닥에서 쓰면 써도 되는 거거든. 똑같이 적어도 되는데 이거 두 바퀴로 돌려야 돼. 일단 이걸 먼저 쑤셔놔. 뭐야? 갖고 가기가 좀 불편하지 않아? 아 가방이 이렇게 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드시면 돼. 이거 이렇게 써. 이제 이거 이제 엘리펀트 하우스라서 이쪽으로 이제 하나가 있어서 이런 식의 것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네. 잘 때 원래는 급한 대로는 밑에 지열 뭐야 이 습기도 막아주기도 하는데 평소 그냥 쓰는 돗자리처럼 이런 정도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너는 비닐 그걸 쓰면 돼. 근데 형님 이거 갖고 탑을 어떻게 해요? 어? 이거 갖고 탑 어떻게 해요? 탑을 이래서 한다고 했잖아. 이제 안에서 살 때는 네. 안에서 살 때는 위에 나온 탑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네. 탑이가 아 이렇게 한 거야? 천반으로 이런 거야. 아 우리 쪽 왼쪽 아 이렇게 중간에 이거 하나씩 이제 이렇게 박아놔 갖고 응? 그다음에 당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는 나 만만 네 만만큼은 이제 따라서 뽑으면 되고 최소 두 개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여기가 있으면 이걸로 네 개가 있으면은 뭐 탈 거나 나와. 거기 네 개를 합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또 되니까 세 개만 합쳐도 세 개를 쳐도 이렇게 세 개만 합쳐도 좋지. 응? 아니 너는 진짜 이번에 뭐 우리는 행해마트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탑가 있어야 되니까. 최소 우리는 또 있어야 돼, 탑에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너는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돼, 진짜. 너는 네 개인 탱크잖아. 그냥 사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사서 날 빌려줘. 하하하하, 새끼 저거. 그걸 한 거지. 비슷한 거? 아니, 얘가 진짜 훨씬 더 좋아. 왜냐면 얘가 진짜 그, 이거 있어가지고. 어, 얘도 좋네. 얘 괜찮아. 어. 사요? 어, 얘는 좋아. 어, 어 지피로. 지금 살래요? 어? 정수 살래요? 아, 아, 아니, 있어, 있는데 이거 있으면 됐어. 조심스레 하나씩 주시네. 이거 주세요. 네, 이거 여전사업은 아, 사건 그렇다니까 버릴 것 같아. 사건하지 말라니까요. 아, 이거는 내가 마지막 고민 하나도 일단은 제일 무거운 건데 사실 그, 내가 네? 훈련대, 훈련할 때 네. 적어도 맨날 20kg를 메고 그런 훈련을 했었지? 어... 맨날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런 훈련 몇 번 했지? 네, 많이 했죠. 너 어떻게 하냐? 에프엠으로 싸면 40kg를 거는 너도 했지? 아니, 군생활로만 치면은 너무, 얘보다 많이 했죠. 근데 얘는 기간이 기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했죠. 왜냐면 나도 시간 보면은 저는 벽을 걷는 기분이었지. 야, 그래야 나 왜냐면 난 10kg밖에 안 되거든. 20kg? 아, 10kg밖에 안 돼. 11kg. 그게? 어. 근데 무거워서 어떻게 20kg 하지? 아니면 40kg? 처음에 거기 도착해서 출발해서 딱 가면 숨이 좀 막혀요. 너 그게 다가 아니었나? 너 거기에 지금 음식하고 하려면 한 10kg 더 올라가. 아, 나한테는 수가 있다. 아, 형, 그 키에 맞게 이거 좀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이거 찢어도, 이 형은 키 크니까, 맞아, 이거 찢어도. 근데 이거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매달아. 타이트하게? 어, 나도. 왜냐면 움직이면, 맞아. 너무 보여. 최대한 몸에 밀착돼. 이렇게 커, 그 생각은 틀리냐. 새끼는 군대에서 집만 쌌대잖아. 했는데. 아, 참, 저기 술 꺼내와야지. 아, 저, 그, 마얀, 베버티 있는데. 그거 갖고 가요? 뭐야? 그, 마얀 쪽에서 마시는 거.
근데 그 알코올 좀 세요. 아니, 술은 라면 같은 거. 이거 그냥 물에 타먹으면 되지 않나? 좀 먹어본 적은 않았어. 이거 살 수 있다고? 아니, 아니요. 전 생라면으로 면만 먹고 이건 안 먹거든요. 왜? 이건 생라면 면이죠. 이거 좋다. 홍국수 정말? 네. 좋네. 뭐 의심 아니야? 그 라면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홍국수 팔아? 면만 그냥 소 사리로 맛있다. 그거 사리는 그거 된다면서요. 뭐 버섯 스프 가루 같은 거. 응? 스프 가루 같은 거 챙겨가면 된다면서 물에 타먹으면 돼. 난 누구라고 안 해봐. 지금 그 얘기를 좀 다, 다시 이제 해야지. 아, 맞아요. 저 미스코로 갈 수도 있는데. 어. 아니, 됐고, 일단. 유학기간이. 술 안 와서 그거 챙기고. 기본 이거는 이제 일단 하루에 3병씩. 그래봐야 0.3이야. 작은 거, 작은 거 한 병인 거야. 술도 안 갖고 가야지. 술, 수주 대신 이거랑 보잖아. 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또 비슷한 색깔 있잖아. 그러네. 세개 충분해. 이거 뺏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뺏어 먹으면 뺏어 먹는 거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뺏어 먹으면 뺏어 먹는 거고 그때는 그냥 그렇게 받아줘요. 그리고 수저 숟가락 숟가락 이거는 저희 연장들은 각자로 챙기고. 네. 몇번 얘기했고 칼 됐고 뭐 됐고 화장지. 너 있어? 화장지, 화장지든 뭐 하여튼 그건 챙겨. 챙겼어요. 네. 어? 뭘 화장지? 물티슈. 똥방 물티슈. 어, 똥방으로. 그래서 똥 싸면 이게 폐하거든. 이게 똥 싸고 되게 무더워야 되니까. 아, 가요 그냥. 나무로 펴야 그냥. 물에 진을. 독일에 중간에 군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거 많이 없잖아요. 응? 군 같은 거, 여우 같은 것도 없고. 없지. 뱀도 없고. 어, 이걸까지 잘 덮어놔야지 피가 안 나네. 술을 여기다가 다 넣어서 나눠 먹어야지 담배. 커플라고? 야 그리고 장갑. 장갑 뭐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해. 네. 꼭 필요해요? 나는 꼭 필요하지. 난 꼭 필요하고. 형님은 왜 꼭 필요하고 우리는? 나는 이제 암벽 타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거 뭐 사실 이거 쓸 일이 없지만 이거 쓰려면 이게 또 장갑이 필요해. 땀 차서. 이게 뭐예요? 그래도 체조 하려면 근데 스키 스코만 스코? 완전 중독자네. 술 적당히 해라. 어? 왜 저희한테 뭐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술로 뭐 괴롭힌 적 있어요? 알겠다. 자 이걸로 박자 잡아. 싸고 최대한 한 15kg까지는 맞춰야 돼. 15kg요? 어, 나는 너 더 있지만은 아우 무거워. 어, 20kg 나오네. 20kg 지금? 저게 왜 20kg 나오는 거야?